미용 성형 시술 12년차 아름쌤입니다. 오늘은 리쥬란 주사를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시술 받을 분은 구수리 선생님의 누구죠? 네, 절친입니다. 그래서 말이 중간에 편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분을 주사를 함에 앞서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. 사실 피부만 보면은 그렇게 아플 스타일은 아닌데 그분의 캐릭터가 엄살이 좀 있다. 그게 좀 걱정입니다. 오늘 주사하는 걸 보시면서 그렇게 무서움을 많이 타시고 걱정도 많은 분이 어떻게 맞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섭다고. 지금 뭐 하고 있었어? 나 검색하고 있었지. 뭐, 리쥬란이 뭐? 통증. 아, 검색하면 다 통증밖에 안 나와. 아, 얼마나 아픈가 도대체. 자, 제가 치과 마취를 할 건데요. 저번에 해보셨죠? 팔자 필러 하실 때 치과 마취를. 제가 치과 선생님들보다 덜 아프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볼게요. 자, 신경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신경을 마취를 하면은 입술, 이빨, 눈밑, 코끝이 뻐근하고 쩌릿할 수 있어요. 정상이니까 놀라지 마세요. 따끔하세요, 따끔. 근데 되게 뻐근해요. 이 자리가 원래 뻐근한 자리거든요. 자, 이제 팔자 쪽부터 해나갈 건데 한번 해볼게요. 따끔. 어떠세요? 참을만 하세요? 안 따끔하네요. 안 따끔합니까? 아, 좋습니다. 팔자 쪽에 주름이 많이 지니까 좀 꼼꼼하게 할게요. 맨날 맨날 접히는 곳이니까요. 그래서 제가 리쥬란 아이라는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을 좋아하거든요. 저희가 들어오는 사입가는 더 비싼데 제가 정확한 자리에 놓기가 쉽고 또 눈 주변에 열심히 할 때 좋고 중간에 너무 아프시면 중요한 자리까지 하고 멈출 수 있어서 좋아해요. 자, 이제 어느새 아래 눈꺼풀까지 왔는데요. 여기부터는 조금 더 아파와요. 이제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치과 마취로부터 멀어져서 그래요. 눈 주변이 노화가 빨리 오니까 좀 꼼꼼하게 해볼게요. 거의 뭐 여기 때문에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따끔하세요. 너무 잘하셨고요. 이제 바깥쪽으로 갈 건데 여기가 잔주름은 많기는 한데 아까 치과 마취 한 거보다 그 영역에서 벗어나요. 그래서 지금 한 거보다 조금 더 아프세요. 하지만 이런 볼 하는 거보단 여기가 덜 아프니까 또 할만하실 거예요. 따끔. 이렇게 해서 눈 주변이 볼록볼록 하잖아요. 네. 자, 이제 입가를 할 건데 입가도 잔주름이 많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할 건데 이제부터 리쥬란 아프다. 네, 그런 자리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최대한 덜 아프게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여기를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어요. 비슷하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를 하시면서 내가 1cc까지만 해야 되겠다, 너무 아파서. 아니면 내가 여기 바깥쪽까지 할 수 있겠다, 이렇게 가늠해 주시는 지표가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. 따끔. 근데 피부만 보면 조금 덜 아프실 스타일이기는 해요. 다른 분들보다 피부가 좀 말랑말랑하신 분이 덜 아프거든요. 네, 소독된 비닐에다가 얼음을 감싸서 좀 차갑게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조금 덜 아파하시더라고요. 통증이 괜찮으시면 두 번째 주사기를 개봉하려고 해요. 어떠세요? 참을만 하시죠? 네. 왜 기계로 안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기계를 들여와서 저도 기계로 하고 싶었거든요. 기계가 시술하는 사람이 훨씬 편하거든요. 근데 기계로 하는 게 더 다들 아프다고 해서 자 손으로 돌아와서 다시 힘들어지고 있어요. 피부가 얇으셔서 엠보싱이 좀 잘 드러나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엠보싱이 좀 덜 생길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피부가 두껍거나 약간 그러시면 엠보싱이 덜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. 엠보싱이 제로였다 막 이런 얘기 많아가지고 어떻게 제로가 되지? 아무리 피부가 두꺼워도 제로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좀 요상한 기분이 들긴 합니다. 자, 정면 보실게요. 이제 턱끝이랑 이마가 남으셨는데 원래 정식으로 맞으면 두 군데 되게 아픈 곳이에요. 그래서 턱끝 이마는 조금 약식으로 할게요. 갑니다. 따끔. 자, 이제 입가랑 눈밑을 좀 더 해볼게요. 입가 잔주름은 필러로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요. 여기 하다가 이 입가가 부풀면 필러 볼륨으로 그게 예쁘지가 않거든요. 약간 불독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리쥬란 할 때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.
네, 이슬이님이 생각보다 잘 참으셔가지고 쉽게 시술을 한 것 같아요. 아프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엠보싱이 볼록볼록하게 있는데 어떤 병원에서 하고 나서 엠보싱이 제로였다 이런 분들이 종종 저한테 쪽지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피부가 좀 두껍고 그러면 엠보싱이 좀 작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엠보싱이 제로다. 제로. 구슬이 선생님, 엠보싱 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.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지금 이슬이님은 멍이 거의 안 드셨는데 멍이 드신다면 작은 멍도 2주, 큰 멍도 2주 정도 가게 돼요. 자, 그리고 효과는 멍이랑 엠보싱이 좀 가라앉고 나서 한 2주, 3주쯤 되면 좀 반짝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리쥬란 효과도 있지만 약간의 붓기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내가 진짜 가져갈 수 있는 효과, 항노화, 노화로부터 좀 어려지는 그런 효과는 2, 3개월 동안 점점점 내 몸이 복구하는 그 물질, 그건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, 3개월 동안 잘 쉬어주시고 비타민C 잘 드셔주시고 항상 촉촉하게 해주세요. 처음에 2, 3주 동안은 좀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얼굴에 상처를 내고 회복을 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수분크림도 많이 발라주시고 물도 많이 드셔주세요.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복구된 내 피부는 주름보톡스나 스킨보톡스, 물광주사처럼 뿅 하고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노화에 의해서만 천천히 사라지게 되세요. 자, 그리고 시술 간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저는 충분히 회복을 하고 또 하고 충분히 회복을 하고 또 시술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세 번 정도 시술하고 이후에는 3,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, 안녕. 피부가 어떤 거 같아? 얼굴이 좀 팽팽해지고 잔주름이 조금 없어졌는 거 같아. 근데 피부톤이 좀 맑아졌어. 아, 피부톤도 맑아지고? 예전에 연어주사한 거랑 비교하면 어때? 연어주사? 그거보다 이게 조금 더 좋은 느낌? 좀 더 좋은 거 같아? 그래, 앞으로 한 두 달째까지 계속 좋아질 거니까 기다려보시고. 오예, 알겠어. 안녕.